은금이 시작하거라. 혹생 이 지지하며, 혹학 이 지지하며, 혹곤 이 지지하나 급기지지는 이랴니라. 풀이를 해보거라.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알고, 어떤 이는 배워서 알며, 어떤 이는 힘써서 그것을 알게 되나, 그것을 알매 있어서는 한 가지이다. 자, 그럼 이제 동의해보거라. 예. 이건 방간 나으리께서 일러주셨던 구절이야. 어떠냐? 할 수 있겠느냐? 예, 마마님. 만물 변육이 부상해하며 도병행이 부상패이니라. 소덕은 천류요, 대덕은 돈하이니 사천 지지 소위 위대하니라. 만물은 함께 자라도 서로 해치지 아니하며 돈은 함께 행하여져도 서로 거슬리지 않는다. 맞다. 그 다음. 역시 출중하십니다, 전하. 누굴 놀리는 겐가? 예? 눈에 빤히 보이는 걸 두고도 바른 말을 못하는 자들이라니. 망극합니다, 전하. 난 어찌 이리 해도 늘지 않는 게야. 돌아가면 무술 훈련을 제대로 받을 것이니 훈련 무관을 준비해 두게. 예, 전하. 참, 왕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안 그런가? 전하, 어찌하여 갑자기 무술에 관심을 보이십니까? 누군가 나더러 허약하다길래 기분 나빠하는 말이네. 예? 아. 이만 환궁해야겠네. 나만큼이나 허약해진 조정을 손볼 때가 됐어. 지금 이제부터 서인을 대신해 저희 남인들과 더불어 전국을 운영할 거라 하셨사옵니까? 나는 애당초 남인과 서인이 서로 합심해 조정을 운영해 나갈 거란 순진한 기대는 하고 있지 않소. 차라리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조정의 안전을 기하고 소란을 더는 길이지요. 헌데 지난 시간 조정을 장악했던 서인들이 긴장을 잃었소. 허니 명심하시오, 좌사. 언젠가 남인도 지금의 서인처럼 되지 않으리면 오늘 주어진 기회 속에 숨겨진 더 큰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오. 창상궁은 후궁을 삼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창상궁의 후궁 책봉은 창상궁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서인과 남인들의 싸움입니다. 결코 이 일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둘러 중신들을 결집시키고 어떻게든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내세요. 예, 마마. 야, 너 일로 좀 와봐. 예. 저거 보고 감찰록 좀 정리해놔. 제가 말입니까? 우린 혼육 준비 때문에 좀 바빠서 말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요, 물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 보셨습니까? 방금 제게 일을 맡기고 가셨어요.
좋아할 거 없어. 애들은 그냥 귀찮은 일 너한테 떠맡긴 거니까. 그래도 전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필요한 일이 있다는 거 아니니까. 말도 걸어주시고 일도 맡겨주시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하나님? 근데 오늘 대단한 훈육이 있나 봐요. 항아님들 모두 뭔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난리시던데요? 아, 포천과 의금부에서 관리들이 나와 수사 훈육을 하는 날이라 그래서 그런 거야. 수사 훈육이요? 그런 것도 합니까? 그래, 감찰 궁녀들은 수사 관련 훈육도 필요하니까 포천과 의금부에서 그 수업을 맡아 하고 있어. 저것들 아주 신났네, 신났어. 어, 감찰부에 사내들이 들어온다고. 야, 우리한테 수업 받을 때하고는 아주 자세부터 남다르지 않냐? 어? 쟤들 지금 연봉까지 바르는 거야? 아, 에이, 감찰 나설 땐 치장도 못하잖아. 훈육 받을 때나 열심히 찍어 바르게 좀 놔둬. 야, 저런 낙도 없으면 어떻게 사냐? 아무리 그래도 저런 것까지. 뭐야, 그러고 보니 너도 발랐니? 많이 나? 어? 변이야. 아이, 포청에 서정사 간 날이 있잖아. 좀 나갈까? 지영도를 찾고 있나? 징그럽구만. 자, 여기 있네. 종사관을 따라서 골에 들어간다고. 자네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썩을 눈빛이 아닌데 말이야. 어떤가? 내 제안을 생각해 봤나? 아, 대체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이 잡듯이 뒤져도 뭐가 하나 안 나오는데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 글쎄, 포청 오작인이란 놈이 무술에 고수인 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밀이 있는 놈이라니까요. 진짜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딸랑 두 쪽만 차고 있구만. 사내 녀석이 겁만 많아가지고. 이놈아, 그렇게 무섭고 겁나면 쫓아내면 되지. 뭐 걱정이야? 집주인은 너잖아, 어? 나가랬다 보복하면 어떡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단도라든지 표창이라든지 뭔가 살인을 풍기는 게 분명 있을 거라고요. 이런 삘죽이 같은. 내 생각엔 말이야, 네가 괜히 쫄아가지고 망상증에 걸린 것 같다, 이놈아. 이거 보십시오. 더니까 뭔가 나오긴 나오네. 근데 대체 이게 뭐냐?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꽁꽁 쌓여져 있는 거 보면 분명 뭔가 수상합니다. 무슨 천다기도 하고. 아닙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 알 수 없는 문양, 뭔가 냄새가 납니다. 안 나는데? 에이, 그 냄새 말고요. 이런 삘죽이. 냄새 나는데요? 오셨습니까, 종사관 나으리? 예. 오랜만입니다, 마마님. 예, 나으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시죠.
그리 가시죠. 의금부 도사 오윤날이시다. 인사여 줄 거라. 시체를 가져오게. 예. 진짜 시체를 가져오지 못해 미안하네. 다음엔 꼭 가져오도록 하겠네. 저 무슨 일이요? 송구합니다. 시각이 다 되어서. 알겠소. 가져가시오. 위에서부터 후륵 후업 요한 볼기 대퇴입니다. 미처 적지 못하신 것 말입니다. 종사관 나으리, 감찰 궁녀가 되었다더니 정말이구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는 일이다. 어려운 일은 없느냐? 예. 받아라. 그동안 수업을 받지 못했으니 공부하는 데 필요할 게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 마쳤습니다. 어, 그래. 너도 수고했다. 가자. 아이고, 가기 싫다. 가기 싫어. 포청으로 가. 동이 여기다 동이야. 나으리. 야, 이놈이가 아주 신수가 환해졌구나. 어쩜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니? 제가 나인복이 좀 잘 어울리죠? 뭐? 아유, 여론 여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쫓겨날 뻔했던 놈이 말이야. 풍산이 넉살은 여전하구만. 넉살 빼면 어디 천동인가요? 아, 근데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아, 저기 그게 동이야. 너도 힘들 텐데 미안하다. 너한테 부탁할 일이 좀 있어. 부탁이요? 예? 집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요? 포청 오작인이라는데 젊은 놈이 싸움을 어찌나 잘하는지 공중을 막 날아다니면서 순식간에 몇 놈을 해치웠다니까. 내가 요즘 심장이 벌렁거려서 밤에 잠도 못 잔다, 동이야.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면 내보내셔야죠. 내가 못 그러니까 너한테 부탁을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좀 도와다오. 제가요? 넌 이제 감찰궁녀니까 그놈 정체가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잖냐. 제가 그런 걸 어떻게... 그러지 말고 좀 도와다오. 내가 그놈이 무서워서 이름도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아, 짐을 뒤지면서 이게 나오더라고. 이건 딱 봐도 수상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정말 이걸 그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어? 어 그래 중요한 건지 짐 속에 꽁꽁 숨겨놨더라고. 그 사람이 있는 데가 포청이라고 하셨죠? 그래 포청에서 오작인으로 동희야! 동희야!